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권은 빠르게 6일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들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옥석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공천 시한을 다음 달 말로 정하고 오는 25일까지 20명 내외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안에 대한 심사는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7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예비후보 등록을 막고 후보 확정 전까지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단수와 경선 지역 선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선 경쟁력과 더불어서 인물론 그리고 생활 밀착형 지역 공약들을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도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이 내정되면서 지선 후보군 선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유상범 도당 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인수위 참여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공천 자격시험 적용 의무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을 광역기초의원 출마자에게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위원장은 내일 이 문제를 포함해 지방선거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하고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서 대선 승리가 그대로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다음 달 17일까지 100% 당원 투표로 후보 선출을 마치고 이번 지선에서 광역기초의회 입성에 도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치열했던 대선의 후폭풍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지선 승리를 향한 여야의 후보군 선정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